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성공해보신 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집으면 쏙 빠지죠. 저는 그래서 아유 저거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하고 옆에서 구경만 해봤는데요. 오늘은 인형 뽑기 기계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가보죠. 인형 뽑기 기계로 갑니다. 블박차가 넓지 않은 길이죠. 천천히 갑니다. 속도 안 빠르죠? 이 정도면 천천히 가는 건데요. 어떤 차가? 아이쿠! 코코짱! 네. 아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요. 어떤 차가 때렸습니다. 여기서 꽝! 여기에서 도로 넓이는 같아요. 블록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다 건너왔죠? 거의 다 건너온 상태에서 때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를 40이라고 그러는군요. 아, 다행입니다. 보험사는 저럴 때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을 주장해요. 상대가 나는 이렇게 가는데 상대가 이렇게 왔지 않느냐. 그러면 우측차 우선이다. 무조건이야. 경찰과 보험사는 거의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블박차의 선진입을 인정해 준 것 같네요. 사고 우리 보험사에서 70대 30으로 주장했었는데요. 네, 상대차 보험사에서도 상대차를 가해자로 인정해서 60대 40으로 조정했답니다. 이유가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아, 선진입인 무슨 소리예요? 선진입 입증이 아닌데 왜 보험사가 블박차에게 40, 상대차 60 줬을까요? 보험사는 저럴 때요. 경찰과 보험사는 거의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수백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수백 번 넘어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수십 번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한 3만 건 정도 답변하면서요. 우측차 우선은 그것은 서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블박차 저렇게 팍 돌아갈 정도면은 상대편 서행 안 했다는 거죠. 블박차 지난 뒤를 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거 상대차 형상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상대차 형상. 블박차 운전자는 90대 10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때 상대차가 어디쯤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는데 쾅! 상대차의 속도와 블박차가 교차로 들어갈 때 상대차의 위치, 이것에 따라서 100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 100%. 왜냐면은 블박차는 블박차 딱 보니까요. 일시정지는 안 했지만은 딱 보니까 저 차가 저기 한 50m 뒤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블박차 천천히 지나가는데 그 차가 빵 달려가고 때렸으면 그럼 그 차 100%예요. 대법원 판결 중에 내가 먼저 지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시속 50km 그냥 빵 때렸을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 해서 우측차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때 오토바이 멀리 있었다. 내가 지나가는데 그 차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그냥 쫓아와서 이미 빠져나간 차, 이제 절반 이상 지나가는 차에 빵 때렸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했어요. 근데 블박차 운전자 무죄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어요. 그래서 상대차가 어디쯤 오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상대차 속도에 따라서 상대차 100%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시정지 안 했지만. 근데 그 차가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블박차가 천천히 간 건 인정하지만은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왜 일시정지하지 않았느냐. 여기서요, 요 건물에서 이 건물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땐 여기 섰다 가야 된다. 안 보이면은. 요 교차로 내부 박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선이 아니고요. 아, 정지선 여기 있네. 여기, 요 정지선, 예.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 말고요. 요 정지선 말고 저 교차로 정지선. 교차로 내부 박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이 안 보이죠? 오른쪽이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여기 잠깐 섰다 갔더라면 여기에 섰다 갔더라면
근데 그때 보니까 멀리 있어서 갔다. 멀리. 그 차가 한 30m 정도 있었다. 그럼 그냥 가는 거죠. 예. 근데 이때 상대차가 한 15m 앞이다? 그럴 때는, 어, 저 차 빠르네. 그럼 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 영상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차가 빨라요.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핑 돌아갔어요. 그래서 상대차의 위치와 상대차 위치와 속도에 따라서요. 상대차가 기본적으로 상대차 70입니다. 우측차 우선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차 100%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60m 40이기는 상대차가 너무 빠르거나 브레이크를 안 잡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상대차 70, 상황에 따라 상대차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측차 우선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서로 천천히 딱 서로 안 가요. 그럴 때는 아 오른쪽 먼저 가세요. 서행을 전제로 우측차 우선입니다.